좋겠다는구나. 금장시계에 다이아 반지까지 선물 받고. 다이아리 너무 작지 않아? 얼마나 큰 걸 원해? 어린애 머리통만 해야 직성이 풀려? 막연 첫 수로 배부르려 그러면 달라지.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거야? 뭐 제주도는 가봤으니까 괌이나 사이판으로 갈까 생각 중이야. 신났군. 자꾸 좀 그러지 좀 마. 전혀 신 안 나. 요즘 어때? 내가 바쁘다 보니까 통 신경을 못 썼는데. 신경 써주는 척 하지 마. 그런 것도 싫어 이제. 넉넉 잡고 딱 6개월만 살아주고 나올 거야. 그 여자가 자꾸 안 놔주면? 점 떨어지게 만들 거야. 얼마나 뽑아먹을 자신 있어? 10억. 꿈도 야무지네. 두고 봐. 난 이 바닥에서 무서운 신인으로 데뷔할 테니까. 홈런 때릴 거야. 아휴, 이거 비싼 거 차니까 확실히 왼쪽 어깨가 무겁다. 사랑해 전하죠? 죄송해요. 자꾸 귀찮게 해드려서요. 저요. 살고 싶은 마음이라곤 눈꽃만큼도 없어요. 아니에요.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요. 종교요? 싫어요, 저는. 이렇게 힘들게 돼버린 내 운명이 싫은데 종교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? 죽고 싶어요. 그럼 홍식 오빠 나가시고 나면 내일부터 방 혼자 쓰시겠네요? 어. 홍식 오빠는 어디로 나가시는 거예요? 넌 몰라도 돼. 신경 쓰지 마. 너 먼저 타고 와. 난 좀 이따가 다음 차 타고 갈 테니까. 싫어요. 같이 갈래요. 먼저 가라면 좀 먼저 가, 좀. 영숙이 언니 기다리시는 거죠? 난 다 알아요. 아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얘가? 얼른 타고 못 가겠냐? 얘기 들었지?
결혼식이 6월 25일 오후 2시래. 다 잊어버리고 악몽이라고 생각해, 악몽.